자, 채빈이 뒤에 9에 나오는 단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냐 채빈이? 여기 있네. 자, 시작해볼까요? 이구아나. 이쪽에 앉아야죠. 이구아나. 그래서 I-G-U-A-N A 그럼 N A 네, 그렇죠. 그래서 뭐지? 얘가 이, 구, 아, 나.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네요. 계속해서 거북이 발음 겁나 어려운데 털럿. 털럿입니까? 어. 아니 발음이 어려워요. 어, 그래서 T U R L E T. 이상하게 익히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털이죠. 털틀. 아하. 털러트가 아니고요. 아하. 털. 투. 아하. 여기서 펫. 펫. P T. 오케이. 그래서 골드피쉬. 골드피쉬. G O L D F I S H. 오케이. 그래서 parrot. parrot. P A R R O T. 오케이. 그래서 have. have. 뭐야? 그래서 hamster. hamster. H A M S T E R. 그렇죠. hamster. 그래서 toilet 아니고요. Turtle. 뭐라고요? Tur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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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구 문장. 거북이 틀렸다. 예, 틀리셨네요. 그래서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죠. Do you have a pet? 예, you hav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갖고 어? 있니? 아, you have가 너 갖고 있니? 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하다. 넌 좋아한다. 그러면 like 좋아하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have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의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do 또는 경우에 따라서 he, she, it일 때는 does라 했죠. 여긴 do가 숨어 있었죠. he, she, it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do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그리고 이 어는 도대체 왜 쓰는 거예요? 한 마리니까. 그쵸. 자, 영어 문장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다른 점 얘기했었습니다. 영어 문장에서 셀 수 있는 게 한 개일 때 하나라고 꼭 밝혀줘야 직성이 풀린대요. 네. 오케이. 만약에 애완동물들이었으면 뭐였어요? Do you have? Pet 이랬겠죠. 어 쓸 수 없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 마리 갖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Do you have a pet? 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해야 되겠죠? Yes, I do. I have a parrot. 그렇죠. I have a parrot. 마찬가지 한 마리 갖고 있으니까 on 없고요.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어요? You have do가 무슨 뜻이에요? 하다. 그러면 무슨 시 대장이라 그랬어요? 하다 시. 그러면 당연히 뭐 대신 왔다? Yes, I have a pet.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yes I do는 yes I have a pet 대신 왔다고요. 예, 그래 나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다. have a pet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오케이, 길죠. 뜻도 애완동물을 갖고 있다. 무슨 시동어리예요? 아저씨. 그래서 do로 대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조심해야 될 거 yes I am 하면 안 돼요. 네. yes I am a pet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려요? 나는 pet이다. 그렇죠. 나 애완동물이다. 그러니까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예요. 오케이, okay, 패럿은 애완동물의 한 종류죠? Yes. 그렇죠. 그러니까 Do you have a pet? 했을 때 Yes, I do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완동물 중에 패럿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okay, 그랬더니 Yes, I do. I have a goldfish. I have a goldfish. Yes, I do. I have a goldfish. 오케이. 근데 보통 금붕어는 한 마리만 키우는데 한 마리만 갖고 있나 봐요. 저 한 마리만 키우는데. 오케이. 두는 뭐 대신 왔어요? Have a pet. Yes, I have a pet. I have a goldfish.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그렇죠. 오케이. 한 마리 갖고 있으니까 햄스터고요. 만약에 나는 이구아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I have a iguana. I have a iguana. 예, 안녕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이름은 틀리는데요. 왜 어가 아니고 왜 언일까요? 이구아나 할 때 이 소리는 모음이에요? 자음이에요? 자음이요. 네? 자음 모음 모음일걸요. 자음 가나다. 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다. 까먹었다. 모음 이 모음이죠. 그래서 언 이구아나 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어북이야 언북이야? 어북. 어 애플이야 언 애플이야? 어 애플. 에 소리 모음이죠? 예. 모음 같은데? 언 이구아나 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터를 틀리셨고요. 단어는 하나. 그 다음에 문장은 잘 했는데 새로운 거 하나. 어 이구아나가 아니고 언 이구아나 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발음을 이상하게 익히니까 스펠링도 이상하게 나오지. 무슨 털렛이야 털렛. 터럴.